호흡도 그냥 착 잘 맞고요. 고춧가루. 아우 순식간에 맛깔난 그냥 겉절이가 완성돼 버리는데요? 아 침이 벌써 나오네요. 어때요? 잠깐만요. 내가 네. 깜빡한 게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자, 윤택 씨. 아이고. 이거 우리 아, 이거 갖고 오셨구나, 네, 형님. 이것도 뭔데요? 어, 이거 말벌집이잖아요. 어이구. 어이 깜짝이야. 왜? 어우. 여기 깜짝 놀라. 이틀 전 미리 따두신 거라는데 말벌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애벌레 좀 빼가지고 우리 여기다 살짝 볶아서. 아유 이거 뭐 최고 급률이죠 뭐. 이거 아주 그냥 형님 쇼. 아 형님 아주 고수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징그럽잖아요. 징그러운데 맛은 또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 우와 쏙 쏟아지네. 오 마이 갓. 자 들기름을 좀 넣겠습니다. 아 들기름. 오늘 저녁의 주인공은 들기름이 더해진 말벌 애벌레 볶음입니다. 징그럽다. 아 이거 좀 징그럽다.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이야. 와 이건 뭐 동남아 요리 같은데요? 동남아 요리 같아요? 아, 예. 맛있게 했는데 네. 좀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 겉절이하고 네. 좀 뭐 애벌레 튀김. 좀